오늘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바사. 예, 바삭바삭? 뭐 예, 바사? 페르시아. 아, 페르시아 제국이죠. 예, 이게 사실은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써 있지만 우리 한국말이 더 정확해요. 히브리어로 바사가 훨씬 이 원어 이 발음이 가깝거든요. 여하튼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 이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부터 한 200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패망하기까지 200년 동안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며 통치했던 주름 잡았던 그런 제국입니다. 영토로 치자면요, 유럽으로는 그리스, 아프리카로는 이집트의 남단까지, 그리고 아시아에는 인도까지. 이 대륙에 걸쳐있는 엄청난 제국의 크기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초대왕인 고레스가 그것도 원년 즉위하자마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정책을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제국은요, 한번 점령했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고 그 사람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다 시베리아 벌판 한겨울에 저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서 한밤중에 떨쳐놔서 그 사람들이 고려인의 후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할린으로 끌고 가고, 일본이 얼마나 끔찍한 만행들을 우리나라에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전 제국들은 다 이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폈는데 유독 딱 한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끌고 왔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폅니다. 그 첫 번째 팔러시에 대한 회견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고레스 왕의 이 조서가 포로 귀환, 우리가 포로 귀환하는데 이 왕이 결정적인, 그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고, 오늘 2절, 3절, 4절은 이 역사적인 고레스의 조서 원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그 원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뭐 믿고 뭐 그럴 뭐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터디하면 됩니다. 학습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팩트입니다. 세계사에 발견된 고대 근동 문헌집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저희 버밍엄 대학교 큰 도서관에 이게 쉽게 근접이 안 되는 구충이 있는데, 그 중에 패스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가서 검사하고 또 가서 손 씻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볼 수가 없어서 큰 유리에 넣어놓고 아주 전자현미력으로 움직여가는 거를 한 글자 보면서 쓰고, 한 글자 보면서 쓰고, 만지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그런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대 근동 문헌집 ANET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 일권에 번역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이 조서 내용이 그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르둑,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겁니다. 마르둑, 마르둑은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마르둑, 그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으려고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세계왕이다. 아수르, 수자, 아카드, 에슈누마 도시들아. 티그리스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이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저쪽 서쪽에 있는
이 거룩한 도시들입니다. 오래 그들의 신들이 모인 성소들이 폐허되었건만 나는 그들의 초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결국은 귀환입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그 버밍엄 대학교 9층 도서관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했습니다. 당시 다국적인 유배자들, 포로로 끌려왔던 유배자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잃어버린 종교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근세 이 고대 제국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52년 전에 이 고레스의 봉국 송환 정책, 봉국 귀환 정책은 실제 역사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그 고대 근동 문헌집에 있는 이야기와 다만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가 섬긴 신 마르둑이 시켜가지고 이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그 ANET라고 하는 고대 근동 문헌집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굳이 뭐 이게 기냐 안 기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구약판 국제시장 주인공인 에스라, 오늘 이걸 쓴 에스라, 그 에스라가 이 사건을 보고 무슨 고백을 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도 똑같습니다. 주전 539년. 그리고 같은 사건입니다. 내용도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이 사건을 만들어낸 주체가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이 에스라가 토해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역사적인 포로 귀환을 일구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했느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멸망할 거야. 계속 멸망을 선포했던, 하지만 동시에 포로 귀환을 약속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입을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을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좀 전에 읽어드린 고대 근동 문헌집과 너무 흡사한 기록을 오늘 2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문헌집에 있는 내용과 이 오늘 2절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별로 놀래지를 않으시네. 저 혼자만 놀래고 있네.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서로 만난 사람도 아닌데 이 역사적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ANET, Ancient Near Eastern Text,
이 고대 근동 문헌집보다 훨씬 더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이 그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고대 근동 문헌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그거 고대 근동 문헌집 몇 명 읽지도 않아요. 그거 읽으려면은 그냥 괜히 양 머리 양 빡빡 터지게 공부하는 몇 명이 그냥 그 어려운 과정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오늘 여러분들도 읽고 수 없는 사람들이 읽어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훨씬 더 오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이 성경에 담겨있는 기록은 실제 그를 경험하고 본 증인들이 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근동 문헌집을 더 믿고 있습니까? 그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이 ANET는 역사는요, 그냥 스터디하는 거지 그건 신앙이 필요한 거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반복하고 외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믿고 붙들려야 될 그리고 붙들어야 될 신앙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스토리와 이 기록들이 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고 훨씬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고 실제 이걸 체험한 증인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누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정말 잊지 못할 내 인생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르둑입니까? 세상의 신인 마르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 전체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가이사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까지 이끌어왔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오늘 이 서문의 포로 귀환의 기억을 가지고 오열과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2절 4절은 고레스의 칙령 사건을 회고해서 아버지 도포자락을 부둥켜 안고 에스라는 감격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 넘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또 넘어가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무려 하나님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면서 주권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흥남 무대에서 이미 생리별에서 그 아버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버지가 그 온기 아버지의 온기가 묻어있는 도포자락을 그 나에게 입혀줬던 그 아버지의 약속 그것 때문에 80이 가까운 백발 노인이 된 그 덕수가 그거 붙들고 오열하면서 내 인생을 지켜준 거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는 고레스가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목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역사는 마르둑 신과 고레스 왕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바마가 또 뭐 공화당이 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월가가 세상에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오늘 에스라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고 왔다고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디로 귀환했어요? 어디 갔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몽땅 다 파괴되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성벽도 도시 전부가 다 훼파되었어요. 근데 왜 무너진 곳을 귀환합니까? 그게 제 마음속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귀환하려면 더 좋은 조건을 가든지 더 좋은 곳을 향해야지 왜 귀환을 하는데 다 무너지고 다 훼파되고 다 파괴된 걸 왜 귀환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조상들이 살았던 땅,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 김정학 집사님 지금도 저랑 얘기하다가 지금 휴전선만 가보면은 고향 땅이 보이는데 그 얘기만 해도 그냥 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이 포로 귀환했던 이 5만 명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고향 땅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 그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던 더불어 살았던 그 땅에 대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열악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귀환한 겁니다. 계산해 가지고 이쪽을 갈까 이쪽을 갈까. 머리 굴려가지고 아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늘 그러면서 후회하고 실수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좋은 곳 나쁜 곳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너지고 다 훼파되고 가난하고 엉망이고 열악할지라도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귀환입니다. 그 두 마리아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해주신 얘기가 예수님 뭔지 아세요? 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가난하고 막 포로된 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우범지역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하트가 묻어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혼을 불어넣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귀환하시렵니까? 조국에 가면 귀환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가면 귀환입니까? 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귀환입니까? 아닙니다. 귀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귀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포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귀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는 포로인데 포로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 5만 명 이외에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5만 명은 내가 포로였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귀환한 겁니다. 내가 포로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포로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삶이 포로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에 얽매여 있고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안락한 듯하지만 혹시 거기가 포로된 자리 아닙니까? 다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서슴없이 귀환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이 5만 명은 우리가 말하는 부엌으로 깊은 곳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가정으로 귀환합니다. 이처럼 한 주간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이 계신 뉴욕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귀환한 것을 축하하며 축복드립니다. 홈커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언제나 귀환할 하나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마치고 믿음으로 청약 적금을 부어둔 천국 주택에 귀환하는 소망도 여러분들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매 순간에 우리는 귀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국제시장은 뭡니까? 부산 바닥에 있는 재래시장, 그 국제시장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아버지와 이별에 살아야 될 험악한 세상, 여러분들이 사는 한 주간의 세상이 우리 삶의 국제시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도포자락 붙잡고 그 두루마기 붙잡고 그 두루마기가 나를 지켜줬다고 잘 살아냈다고 고백하는 그 두루마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돋보자락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귀한 여정은 세상 신인 마르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국제시장으로 나갑니다. 뭘 붙들고 사시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그 주인공 덕수가 붙들고 있었던 두루마기처럼 이거 붙들고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